최근 적발된 충남 출신 필리핀 성매매 원정단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천안 모 체육회 회원들이 해외 성매매를 하다 납치까지 당한 게 5년 전인데 국가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최효진 기자입니다. 필리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충남 출신 남성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현지에서 무혐의로 풀려난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곱 명을 다음 주쯤 소환할 예정입니다. 이들 중에는 모 공기업 차장과 거래업체 대표도 포함된 가운데 경찰은 여행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. 다음 주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. 어떤 형식으로 그 여행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들 뭐 이런 것들 다시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요청을 해야 될 거고요. 국가 망신인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은 지난 2012년 천안에서도 있었습니다. 모 체육회 회원 12명이 필리핀 여행을 갔다 납치당했는데 현지 여성들과 성매매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. 일행들은 가이드가 갑자기 여성들을 불러 섬 여행에 합류했을 뿐 성매매 관광을 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하루 교육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. 가이드가 좀 개별 파트너를 구해서 섬에서 한번 놀다 왔어요. 네. 재발 방지로 해서 교육이라서 가서 한마디인가 하루 그거 봤는데. 2년 전 천안에서는 필리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 등 25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국경에 먹칠을 하는 해외 원정 성매매,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현지 경찰과 적극 공조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TJB 최효진입니다.